반갑습니다. 네, 청주에서 왔고요. 러브 마이셀프로 갑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런데 한 150분 정도 와 계시잖아요, 그죠? 아, 신나 노잼이야. 개 아저씨 같은데. 네, 아무튼 오늘 청춘 스타 라이저즈 발매를 축하해 주시러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 곡 뭐였지? 섹시하다. 취향이 특이한 친구. 나중에 큰일 나요, 이거. 꿈만 잡던 그 밤 이제 모두 떠나
누가 살고 있을까? 먼저 그대로 올려보자. 줄리라고 저희가 앨범 발매를 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진이랑 뭐 멜론에서 다 찾아서 들어보실 수 있고요. 노래 제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줄리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앞으로 네 곡 정도를 더 들려드릴 거예요. 뭐 짧아서 그죠? 짧아가지고 금방금방 끝나니까 사실 그냥 재밌게 놀자 하고 올라왔는데. 저 팀이 존나 잘했어. 여러분, 버니겟번 사랑하시죠? 예. 저희가 아, 오늘 이따 8시 반에 1시간 정도 뒤에 축구 누가 이길지 저랑 내기하실 분 5만원 나는 한국 이긴다고. 여러분 우리 흥민이 월드클래스 아닙니다. 근데 흥민이 월드클래스 되도록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. 예. 내가 축구를 안 좋아해. 씨발 힘들어. 지나갈 때만 아픈 마음도 없어서
제발. 아 씨발 힘들어.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깜짝 놀랐네. 어떻게 이런 새끼가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30kg 빼라고 우리 사장 선생님한테 혼났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십시오. 네, 저희는 두 곡 남았습니다. 두 곡 남아서 두 곡 후딱 하고 오늘의 주인공, 오늘의 헤드라이너, 오늘의 슈퍼스타, 청춘 스타 라이더즈. 네,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혹시 정찬성 선수 여러분 코리안 좀비 마지막 경기 혹시 보셨습니까? 좀비 나왔죠? 크랜베리스. 와 지금 아니야, 지금 아니야. 잠시 튜닝 좀. 아직 아니라고. 너 뭐 급한 일 있어? 약속 있네? 아직 나도 뭐해? 이렇게 기차 만들어, 기차 만들어, 기차 만들어, 말 기차 만들어.
꼭 패배의 축하드리고요. 꼭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.